제한급수까지 예고된 극심한 가뭄에도 강릉 지역 고랭지 채소단지는 아직 피해가 없습니다. 지난해 조성된 대규모 저수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데요.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용수 공급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단지인 강릉시 왕산면 안반댁입니다. 재작년에도 가뭄으로 밭이 바싹 말라 비상급수차를 동원해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해마다 농업용수 부족에 시달리던 안반대기가 올해부터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배추밭마다 이처럼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저수조 덕분입니다. 지난해 말 국비와 시비 등 60여 억 원이 투입돼 안반대기 능선에 걸쳐 저수조 6곳이 건설됐습니다. 인근 계곡 치수보에서 물을 끌어와 모두 5,200톤의 농업용수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의 물이 개별 농가에 관으로 연결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뭐 과거 같으면 또 물을 실어 올린다, 급수차를 동원한다 이럴 텐데 올해는 전혀 그런 거는 지금 없고요. 농가들은 급수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생산비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커질 것에 대비해 농어촌 공사와 함께 강릉 지역 농촌용수 광역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봉 저수지 등 4개 저수지 수계를 연결하여 장마철 등 잉여 수자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가뭄이 발생했을 때마다 관정 개발을 비롯한 단편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체계적인 용수 시스템 구축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이종호입니다.